해안시티까지 왔으니까 121번 도로로 간 다음에 122번 수로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송화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긴 풀숲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살금살금 걸어가야겠네요. 이렇게 걸어서 나왔고요. 저 트레이너는 싸운 것 같고 또다시 긴 풀숲을 빠져나오고 저 할아버지랑은 안 싸운 것 같아서 페리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제비바늘 써서 예, 페리퍼 쓰러뜨릴게요. 네, 좀 쓰러트리기 까다롭네. 그러면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그냥 제비바늘 한 방에 하면 쓰러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포켓몬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아이템은 나중에 줍고요. 여기 막담기 아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121번 도로 사파리 존 있는 데까지 오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122번 수로에 와요. 그나저나 여기 서있는 NPC들과 대화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아픈 성화산 수명이 다한 포켓몬의 영혼을 추모하는 곳. 그리고 밑에 포켓몬센터 간호사가 난 떠돌이 포켓셀 아가씨 당신과 포켓몬의 피로를 간단하게 치유해드릴게요. 이렇게 치료해주네요. 밑에 에나비가 있네요. 에나비 말고 럭키나 해피니가 있어야 되는데 122번 수로로 내려왔고요. 파도타기를 쓸게요.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다를 잠시만 저 팻말 읽어보고 갈게요. 송화산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저 포켓몬과 싸우지 않고요. 트레이너를 가능한 한 많이 피해서 송화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송화산 입구까지 왔네요. 그럼 송화산 안에는 오 포켓몬의 뭐야 송화산 안에서도 포켓몬이 나오네요. 어둠 대신 나왔네. 송화산 안에서도 묘지들이 있네요. 석판들이 포켓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석판들 같은데 어둠 대신 쓰러뜨리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NPC와 대화를 해볼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너도 떠나보낸 포켓몬을 보러 왔니? 포켓몬이 생각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시네요. 그렇다면 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아야 되는데 트레이너 같네요. 아 맞네. 그 다음에 고스트 타입 포켓몬을 가지고 있겠죠. 깜깜이가 나왔습니다. 악타입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이언 헤드를 쓸게요. 그 다음에 다시 아이언 헤드 한 번 더. 레벨 40으로 올랐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네요. 2층으로 올라왔고 여기서도 또 트레이너들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격투 트레이너는 이기기 쉬울 거예요. 제가 에스퍼 타입 기술을 알고 있는 메탄구가 있으니까 근육건이 나왔으니까 사념의 박치기를 쓰겠습니다. 오 빨간 피로 살았네요. 이번에는 사이코 키네시스 그래서 근육몸까지도 쓰러졌습니다.
이제 빨리 다음 층으로 올라가야죠. 잠시만요. 이 아저씨는 뭐라 할까요? 매일 퇴근할 때마다 한 번은 꼭 여기에 들르고 있어. 왠지 있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 이 아저씨도 쓰러진 포켓몬을 추모하고 있네요. 어, 해골몽이 나왔네? 어, 해골몽 키울까요? 고스트 타입 포켓몬인데? 한번 해골몽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볼게요. 잠시만, 아이언 헤드로 써가지고. 아, 저 그나저나 몬스터 볼이 없는데? 아, 어차피 쓰러졌네요, 해골몽이. 아, 해골몽, 해골몽이 쓰러졌고, 그 다음에 저는 위층으로 올라갈게요, 계속. 그렇다면, 여기, 두 명과, 언니하고 동생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제가, 메탄구하고 대짜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라키하고 입치트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사이코키네시스를 입치트한테 써보고요. 파도타기를 전부 다 써보겠습니다. 노라키가 아니라 키링키네? 입치트한테 사이코키네시스가 통해서 쓰러졌고요. 이제 키링키밖에 안 남았네요. 키링키는 악타입 포켓몬이니까 에스퍼타입 기술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이언 헤드로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머드숏을 날리고요. 키링키 한테서 승리를 했습니다. 고속이동을 배운다는데 고속이동 안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언니와 동생한테도 이겼습니다. 계속 여기 송화산 위쪽으로 올라가겠네요. 아, 트레이너 또 만났네. 그러면 나오는 포켓 어둠 대신이 나오는데 에스퍼 타입 기술 써서 쓰러트리죠 뭐. 다음에 신념의 박치기 쓸게요. 아, 사념의 박치기. 다음으로 네이티오가 나온답니다. 네이티오도 에스퍼 타입 포켓몬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언 헤드를 쓸게요. 아, 고스트 타입 기술. 아, 메탄구가 쓰러졌어요. 그렇다면 비행 타임이니까 썬더볼트를 내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전을 쓸게요. 그러면 메탄구가 쓰러졌으니까 썬더볼트를 앞으로 둬야겠네요. 썬더볼트 순서를 바꾸고요. 어, 아니다. 썬더볼트 순서를 바꾸고 트레이너가 다행히 없었네요. 이거 위층으로 올라가겠는데 맞나? 여기 밑에도 길이 있는데 제가 여기 벌레 스프레이나 실버 스프레이 있으면 써야겠어요. 자꾸 포켓몬이 나와가지고 일단 도망가고요. 가방 안에 제가 스프레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정렬을 하고 종류순으로. 아, 실버 스프레이가 있네요. 그거 하나 쓰고 여기 송화산 안을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로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직 풀숲인데 어차피 스프레이 썼으니까 그냥 달려가서 통과해도 되고요. 송화산 위쪽까지 올라가네요.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뭐 있을까? 아, 기술머신이 있네요. 기술머신 61번 도깨비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흔들리고 있는 포켓몬은 무시하고 갈게요. 다음에 안개가 끼네요.
꼭대기까지 올라오니까 카메라도 축소가 되고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고요. 더 이상 스프레이 쓰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꼭대기까지 다 왔으니까. 아 그리고 저 위에 마그마단 리더인 마적이 있네요. 저기 조물헤기들과 많이 싸우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마그마단 조물헤기가 도가스를 내보냈네요. 저는 스파크로 도가스를 때리겠습니다. 별로 데미지가 안 닿았네요. 그런 다음에 그 방전을 쓸게요. 방전이 더 강하니까. 도가스가 쓰러졌고요. 조물헤기 첫 번째 조물헤기 이겼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싸워야죠. 조물헤기를. 이번 조물헤기는 포켓몬이 두 마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둔타이네요. 그럼 둔타에게 방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물기를 쓰겠습니다. 아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깡타입인가 보네. 이거 포켓몬 아, 왜 앞에 급수에 맞지? 그렇다면 대짱이로 싸워야겠네요. 대짱이로 머드숏을 날리고요. 만약에 마적이랑 싸우게 되면 제가 얘는 메가지나를 써볼게요. 다음에 그라이나가 나오는데 그라이나는 탕류로 때리겠습니다. 오! 빨간 피로 살았네요? 그럼 머드숏으로 끝낼게요. 이거 이제 마적을 만나러 가겠네요. 계단을 올라와서. 아 조물에게 한 명 더 있어. 아 얘 싸운 다음에 마적을 만날 수 있나 보다. 아, 얘도 포켓몬이 두 마리네요. 이제 조물헤기들이 지나간 포켓몬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포차냐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 파도 타기. 자, 이 파도 타기를 써도 피가 저만큼 남았네요. 혼란에 빠졌고요. 머드숏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늑장이가 혼란에 빠졌으니까 제가 스왈로우로 바꿀게요. 뭐 골뱃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썬더볼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썬더볼트가 전에 쓰러졌으니까. 그다음에 제비반환 쓸게요. 세 번 써야겠네. 아니야, 제비반환 쓰지 않고. 아 독에 걸렸어. 제비반환 쓰지 않고 그렇다면 공중날개를 쓰겠습니다. 아니야, 제비반환 그냥 두 번 쓸래요. 혹시 공중날개가 이번엔 더 많이 닿았네요. 제비반환이 급소에 맞았나? 아까 문구가 너무 빨리 넘어와서 못 봤는데. 2판 4판 태클 무시하고요. 이제 꼭대기에 거의 다 다뤘는데 아 이제 마적과 싸울 수 있나 봅니다. 저기 빨간색 돌하고 파란색 돌이 있네요. 아 빨간색 돌은 오메가라 적혀있고 파란색 돌은 알파라고 적혀있네요. 문자가. 어 저 빨간색 오메가 돌을 가져가 버렸네요. 마적이 역시 내놈이었구나. 구축산에서는 승부를 밀어서 미안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미안하다만 한 번 더 승부를 미루도록 하지. 난 더 이상 단 1초라도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서 말이지. 이 송화산에 모셔져 있는 주원 구슬 분명히 마적이 가져간다. 구열이여. 로봇 간부. 네.
미로게 된 사과의 표시로 이쪽 손님의 상대를 해드리도록 아무쪼록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짓밟아드려라. 1%의 저항이 의지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이지. 포켓몬은 다같이 모두다. 크크크. 좋은 구슬만 있다면 운석이면 기대지 않아도 너의 녀석을 깨울 수 있어. 남은 건 녀석이 잠들어있는 해적 잎으로 가기 위한 방법. 잿빛 도시에서 개발 중인 잠수정을 손에 넣기만 하면 된다. 동료들이여, 움직이도록 하지. 다음 문은 잿빛 도시다. 저도 송화산에서 일 끝나고 해안시티에서 쇼핑 좀 하고 잿빛시티로 가야겠네요. 분석합니다. 하. 그러면 마적은 싸우지 않고 간부랑 싸우게 됐네요. 폭타가 나오는데 제가 짓밟아 드릴게요. 저기 마그마단 간부를 메가진하고 바로 파도타기를 쓰겠습니다. 저희 공략하는 거에서 첫 번째 메가진하네요. 전 체험파에서 육자이가 메가진한 걸 봤으니까 별로 놀라진 않고요. 파도타기를 쓰겠습니다. 복사가 안방에 쓰러졌네요. 개 간부에게서 승리했습니다. 간부도 철수하겠네요. 또 예상 외. 역시 너 재미있어. 아하하. 기대돼. 다시 만나는 날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걸어가네요. 이제 잠시만, 저기 할머님하고 할아버지가 걱정하네요. 아, 이거 어쩌면 좋을까. 좋은 곳을 빼앗겨버리다니. 좋은 곳을과 쪽빛 곳을이 서로 떨어져버리다니.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 아, 주인공을 봤네요, 이제. 좋아, 너에게 남겨진 쪽빛 곳을을 맡기마. 제가 알파가 그려져 있는 쪽빛 구슬을 얻었네요. 뭐야. 얻으니까 뭐가 심장이 두근거렸네? 아, 저 뒤에 화석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벽화가 그려져 있네. 저 몰랐어요. 쪽빛 구슬을 손에 넣었다. 아까 전 녀석들 쫓아서 구슬을 되찾아와 주거라. 분명 아까 녀석들이 리다 녀석 잿빛 도시로 향한다고 했었지? 아, 여기서 나오는 문구는 어디 가라고 이렇게 특별한 부분만 파란색 칠을 해놨네요. 잠시만, 여기서 공중날개를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쓸 수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해안시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켓몬 센터를 들였다. 포켓몬을 치료하고요. 여기 해안시티 아닌 백화점에도 들릴게요. 해안시티, 혹시 해안시티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음화에서는 해안시티 백화점에 가보겠습니다.